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45탄입니다. 45탄. 이번 종목도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인데요. 시황 분석 자료는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녹음을 할 것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예측 정보라고 했습니다. 이 예측 정보가 무슨 뜻인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박 주식 시리즈 45탄을 추천 받으시기 이전에 제가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수익률이요, 두 가지입니다. 자, 전업 투자자.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나오는 건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직장인을 위한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가 있죠. 자, 똑같은 기간 안에 자, 전업 투자자들한테 종합 주가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종합 주가가 오늘 오를 것이냐, 코스피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배팅을 해서 수익금을 내는 거죠. 자, 이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수익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 근거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올 거를 예측을 하고 이미 4년 전서부터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자, 그런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되면 틀림없이 최하 1000% 이상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선인가? 이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를 하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 금융 이론에서 얻어지는 이 엄청난 수익률. 자, 이걸 보시면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포스트를 저희 카페에서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을 하는 목적, 그 이유, 그리고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 환원하겠다라는 SBS 이 CF 방송물, 이걸 보시고요. 밑에 칼럼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사회에 대한 환원금 50%를 하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붉은 태양 차관생이가 지난 20년 동안에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 이름이 관성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의 사업 기업 이념은요, 대한민국 모든 5천만 국민이 대한민국 이 국민기업 관성의 1인 주주가 돼서 평생 직장 걱정 없이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나면 비정규직이 없는 이런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배당금, 국민기업 관성이 드리는 사회 환원금 50%의 사회 환원 배당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생이 된게 지금 국민기업 관성이고요.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3월 18일, 매달 18일 날 6%의 배당금을 지금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달 18일 배당금 6%에서 국민기업 관성 현금 현물 배당 결정 이래가지고 나오죠. 자, 이 배당금을 이만큼 주는 회사도 없지만 여기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제가 왜 만들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4년 후에, 5년 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2016년도서부터 제가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가 와서 금융위기가 저는 이미 터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이너스 70% 이상
주식이 깡통 계좌가 거의 돼가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사회환원금 50%를 배당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금융위기를 견딜 수 있는 프로젝트 사회환원금 50%를 받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드리지 않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앞으로 지대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포스트 하나 둘씩 매일 써주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환원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포스트, 뭐 어디 맛집에 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갔다거나 이런 포스트를 하나 두 개 최소한 하루에 포스트 하나 이상씩 쓴 분들한테 자 그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해 주시는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제가 사회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작정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황이 오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금융위기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 역으로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것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종목 추천받는 비용이 500만원인데요 이 5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자 이 500만원 플러스 500만원에 대한 50% 사회환원금을 제가 50% 250만원을 얹어서 750만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사회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달 25일날 지불받은 사회환원금을 국민기업 관성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에 사회환원금 50%에 대한 홍보 자료를 인증샷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할 것이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 나 돈 좀 있는데 무조건 추천받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시고 절차를 밟으시고 카페에 인사를 하시면서 카페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매일 포스트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많게는 10개까지 쓰시면 20개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포스트의 숫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불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종합주가가 코스피가 3년을 하락했고요. 바닥을 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죠 2012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 자산이 5토막, 7토막, 많게는 8토막 난 종목들을 제가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500개를 오늘처럼 똑같이 이날서부터 500개를 추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45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때에도 500개를 제가 선택을 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몇 달. 뭐 하루에 포스트 많이 제가 녹음을 해봐야 10개 이상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0개밖에 안 되는데 자, 500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맨날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인내력이 요해지는 그런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45탄이요. 이때 당시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이 추천한 날짜,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 평균 단가 이런 모든 시황 분석 자료가 동영상으로 500개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500개를 추천을 했는데 단 한 종목도 손실이 난 건 없고요.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나노메딕스 4445%, 303탄.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꼭몇 개라도 시간을 내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왼쪽 파워포인트는요, 미국의 월가 애들의 포스트. 자, 월가 애들의 움직임을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그 다음에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보고 수익을 내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수익이 나는 제가 이번에 이 금융위기를 모르겠는가. 그래서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어제 미국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했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대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 빠졌죠. 자, 이날 저는 왜 미국 다우지수의 급락장, 이제 월가 애들이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요 날에 어떻게 포착을 했는가? 주식을, 현물을 다 내다 팔고 수익 실현하고 파생시장에서 하락장에다가 강하게 배팅을 하면서 포지션이 엄청나게 변화가 왔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0년 만에 초급락이 미국 시장이 왔죠.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경제 TV를 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글을 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저한 사람만 유난히 시황 분석을 했었다라는 거, 이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이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45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12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16,500원입니다. 16,500원. 자, 잠재 자산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 자산에 대한 이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2008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잠재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잠재 자산에 대한 이론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제가 이 잠재 자산을 보면 주식의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자료를 올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저희는 바닥에 매수해서 1200% 수익을 여기서 전량 수익 실현하고 이 종목을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꼭지 목표가에서 저희가 전량 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6년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난주에 6,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6,000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16,000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16,000원에 지금 지난주 바닥이 6,000원이니까 지금 뭐 4토막, 3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이제 엄청나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의 바닥 금액을 얼마를 보는가? 저는 무조건 1,500원 이하로 봅니다. 자, 지난주에 바닥 금액이 대략 한 6,000원대인데, 6,000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섯 토막이 나면, 뭐, 2,000원 이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6,000원 가까이인데, 1,500원 밑으로만 떨어진다면, 분명히 떨어지게 됩니다. 안 떨어지면 제 손에 장을 치집니다. 이 종목의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1200% 수익을 내기까지 이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이 종목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이미 6년이 지났어요. 6년 동안 급락한 겁니다. 제 예측대로 급락한 겁니다. 이 분석 자료가 카페에 다 지금도 예전에 여기서 꼭지 목표가 이제 꼭지 목표가 쳤다 수익 실현해라 1200% 그리고 다 수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자료가 지금도 저희 카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은요, 저는 무조건 2,000원 이하 1,5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제 이야기대로 1,500원까지만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전의 주가만 찾아먹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최소한 1,000%짜리다. 그런데 자, 지난주에 저가가 6,000원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6,000원에서 이 종목이 세 토막밖에 안 날까요? 대공황이 오는데 저는 무조건 세 토막 넘게 납니다. 다른 종목도 더 좋은 종목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안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떨어져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1,000%다. 거기에다가 하늘의 운이 닿고 6,000원짜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일곱 토막 난다면 뭐 1,0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토막 나면 1,000원이에요. 자, 1,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1,500%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다음에 반등권이 오면은요 잠재자산을 분명히 16,000원을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23,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23,000원. 자, 23,000원에서 25,000원을 잡는데, 자, 25,000원을 잡으면 1,500원에 2,000%면 3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최하 1,500%에서 2,000%가 터질 종목이다. 라는 게제 예측입니다. 제 예측대로 틀림없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꼭지 목표까지 다 팔아먹고 이 종목은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자, 이제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6,000원대니까 한 주만 사십시오. 그래봐야 담배값밖에 안 됩니다. 담배 한 갑. 자, 이 종목을 담배 한 갑에 사시고 난 다음에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 종목이 2,000원 이하로, 1,5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매일 확인하십시오. 매일 확인하셔서 제 이야기대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 이야기, 붉은 태양 내가 차관성을 만나서 이 종목에 1억을 베팅을 한다면 틀림없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1억 베팅하면 10억이 된다고 그랬고, 자, 1,500원 이하로 떨어져서 2만 4, 5천원을 넘어가면 최하 1,500%에서 많게는 2,000%가 터진다고 그랬다. 제 이야기를 믿고 강력하게 홀딩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1억짜리가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500원까지 보는데, 1,500원까지 빠지면은요, 그냥 거기서 몇백 원 빼는 건 정말 쉬워요. 이 종목에 1,200%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은요, 이 종목을 다시 1,500원 이하로 빼는 작업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뺄 텐데 이게 금융위기가 오거든요.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는 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눈이 멀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는 금융위기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세월이 지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서 한참 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 금융위기가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금융위기가 절대 종합주가 고점에서는 터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까발려 놓고 앉아가지고 고점에서 금융위기다, 나 내일서부터 이렇게 월가애들이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주라도 매수를 하셔서 사회 환원금도 받으시고요. 매달 제가 지불해 드리는 이 사회 환원금 플러스 여러분들이 추천받았을 때내돈이 돈까지 다 포함해서 매달 지불을 받으시면서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종목의 바닥이 거의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1억을 투자를 해서 10억, 20억을 벌게 되면 틀림없이 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그 많은 돈을 버신 것 같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시고 저랑 같이 인연을 맺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을 한번 올인 한번 합시다. 저는 50%씩 사회에 환원하는 게 기업 이념이지만 여러분들한테 50%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단 1%든 2%든 저로 인해서 제 금융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는 그런 일을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같이 하시게 될 동지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돈 주고 추천주 받는다고 저 추천주 안 드립니다. 사회 환원금을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사회 환원금까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45탄입니다. 자, 45탄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